어, 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11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11월 28일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정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보시면, 이렇게 어, 이제 플랫 모빌들을 요런 박스에다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뒀어요. 네, 보시면, 이제, 음 이렇게 음 정리를 해뒀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어 한칸한칸 한칸 지금 이거는 음 병사, 그러니까 중세 시대 병사들을 이렇게 모아둔 어 플레모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왕이기도 하고요. 얘들은 또 삼총사예요. 그 달타냥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해적 이제 그들을 잡는 병사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분류가 안 되는 애들, 어, 현대적인 애들, 그리고 미스터리 피규어들 중에 어, 좀 어, 저랑 어울리지 않는 애들 그런 애들을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넣어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 뭐 지난번에 방송 중에 보셨던 녀석들도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엄마 아기도 있고요. <laughs> 여기 엄마가 지금 아이 혼내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거 인디아나 존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조금 귀한 친구들. 우리 해바라기 플레 모빌 해바라기를 들고 있는 이 모자 에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공주들이 지금 치마가 다 벗겨져 있어요. <laughs> 이, 고, 이 치마는 이 공주의 치마이고요. 얘는 라푼젤입니다. 라푼젤. 그리고 여기 뽕치마.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 뽕치마 입고. 키다리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 미스테리 피규어 시리즈 중에서 나왔던 친구인데 이렇게 해바라기. 해바라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 삐에로예요 너무 귀엽죠? 여기 이제 물을 넣을 수 있거든요? 안에 물을 넣어서, 이렇게, 뾰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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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숑. 이렇게 물총 싸움도 할수 있는, 이런, 삐에로, 어, 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다리도 이렇게 접혀요. <laughs> 롱다리, 롱다리, 다리다리, 롱다리. <laughs> 자, 요런, 어, 피에로 피규, 어, 플레모빌, 도이렇게요 친구 때문에 요한 칸을 지금 다 썼어요. 네. 요렇게. 음.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제 요쪽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드려야겠다. 자.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귀족들. 어, 조금, 어, 재산들이 있으신 분들 <laughs> 오늘 썸네일이기도 했지만 여기 이제 왕자 그리고 어~ 공주 그리고 이제 귀부인들 어~ 귀부인 그리고 요거는 이제 루이 어~ 뭐~ (16세) (15세) 뭐~ 요 정도쯤 여기는 이제 로열 패밀리들이 요렇게 있어요 로열 패밀리 그래서 로열 패밀리들을 좀 지키는 친구도 그냥 요쪽에 좀 넣어두었습니다. 이렇게, 근이대 두명 넣어가지고, 로얄 패밀리들을 이렇게 넣어 두었어요. 너무 핑크핑크하죠? 핑크 여기는 이제 필요 없는 부품들을 좀 이렇게 경찰 소화가, 소방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넣어 두었어요. 자, 지금, 이거,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정리했던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저 친구 제대로 좀 보여주세요 하시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제가 제일 메인으로 모으고 있는 우리 해적 시리즈들입니다. 물론 이 친구들은 이제 다른 친구들이긴 하지만, 어, 여기는 해적들, 여자 해적. 여자 해적과 또 뭐, 똘마니 해적.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모차르트 느낌의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도 하고요. 약간 중세 시대들 주로 중세에 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여기 체포장이에요. 해 해적들을 체포하려고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쁘죠? 들어갈 자리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laughs> 자 이제. 여기도 아좀 여기 비어 있는데 지금 비어 있는 거는 지금 제가 해적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 플레이모빌 해적선이 있는데 그쪽으로 다 지금 출동을 했습니다 해적들이 그래서 지금 빈 공간에는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유령 해적이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해적인데 이렇게 어, 앵무새를 이제 들고 있고 그리고 해적들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 해적들. 지금 이제 다 칼을 놔두고 출동을 했어요. 어, 해적선으로 다 출동을 했습니다. 빈집들이 좀 있네요. 어 친구들은 오늘 한번 다음에 또 메꿔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laughs> 그리고 또 이쪽에도 어, 해적입니다. 해적함이. 보시면 해적들이 다 지금 출동을 한 상황이어가지고, 네. 해적들, 여기 보시면 해적들이 쓰는 도구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모자, 어, 캡, 음, 칼, 흰머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음. 또 요런 보물 지도도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어, 저는 해적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서, 어, 그 기쁜 마음으로 지금 해적선을 근데 입양을 했어요. 보통 풀모리를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절대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플레이모빌 용 집을 사기 시작하면 이제 부동산 놀이가 되는데. <laughs> 부동산은 안 하는데, 어, 해적선을 좀 시작을 했더니, 음, 아주 재정에 큰 영향을. 어머! 방송 뒷 배경이 지금, 네, 밀려나 버렸어. 어머, 어떻게 어머, 어떡해. 전, 전 나중에 정리를 할게요. 방송 사고 날뻔 했어요. 자, 여긴 또 아직 해적샘을 찾지 못했던 우리 해적들. 이렇게 있습니다. 짜잔. 여기 대포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위들. 섬에 가면 돌 섬들, 돌 바위들 있잖아요. 네. 아, 정리되고 있는 게 맞냐고. <laughs> 네. 아, 이제 이제부터 정리를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정리된 것을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 친구는 아주 좀 귀한 친구예요. 보시기에도 좀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칼도 보시면 은빛이 나는 칼을 들고 있고요. 이건 좀 옛날 해적이에요. 이게 아주 귀한 해적인데 이 친구는 제가 아주 소중히 모시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귀한 해적이에요. 머리 여기 깃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음. 내가 몸값이 좀 비싸지. 이런 해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레모빌은 이렇게 실제로 가지고 노는 거여가지고요, 여러분 이런 보물 상자도 같이 있어요. 네, 이게 열리지는 열립니다. <laughs> 열리지는 열립니다. 네, 열리지는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 보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옮겨가고 이렇게 할수 있는 보물 상자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적들. 이 친구도 사실 좀 귀한 친구긴 해요. 이 황금 해골을 들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조금 귀한 친구들을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네. 자, 요렇게 지금까지 제가 정리해둔 게이 정도이고요. 음. 잠깐만 뚜껑이 뚜껑이 빠져버렸네. 역시 이렇게 해서 네 초록 해골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제 정리를 했고요. 이제부터 하나 하나씩 이제 뜯어서 이 정리함에 좀 넣어야 되거든요. 수납함은 또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 어 모든 것을 다 파는 곳에서 구매한 이 자유로운 칸 조절 분할 케이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 지난번에 어, 지난번에 보셨듯이 그제 마스킹 테이프 보관할 때 사용하던 건데 이게 딱 어, 플래모빌을 보관하기 에 너무 적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대량으로 구매를 그때 했었는데. 지금 이제 비통밖에 남지 않았어요. 박스. 그래서 오늘은 박스 두 개까지만 정리를 좀 해보고 나머지는 아, 어떻게 될지 한번. <laughs>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좀 아셔야 할게 오늘 이렇게 지금 뜯는 것들, 네. 뜯는 것들은 전부. 2021년에 구매했던 것들입니다 네 아이고 네 요렇게 네 2000원짜리 자유로운 칸 조절 분할 케이스 요런 게 있습니다 아 이게 품절인가요? 아씨 또 사러 나가야겠네 이거 다이소 한번 또 싹쓸이 하고 와야겠네요 이거 아 다이소 한번 싹쓸이 합니까? 네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요렇게. 케이스 이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플레모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칸을 좀두 칸씩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둬야 되니까 정리를좀하고요 이렇게 잘안 보이시나? 이렇게 두 칸씩 하고, 보통 한두개 정도가 피스가 남아요. 요거는 이제 버리시면 됩니다. 또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2,000원 치고는 되게, 뭐랄까, 가성비가 좀 있는 어떤 수납박스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2,000원에 팔지? 뭐 이런 생각이 좀들 정도로, 되게 좋은. 구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박스 오늘 이제 하나 하나 채워볼 텐데 사실 오늘 이 방송을 어 주제를 잡을 때 방송의 주제가 되었던 상품은 사실 이 녀석입니다. 미스테리 박스라고 해서 어 서울이나 아니면 또 몇몇 지역에 이렇게 그 뭐죠? 기차역에 가시면. 어, 랜덤 박스를 파는 자판기가 있어요. 그 자판기 안에 들어있는 미스테리 박스인데, 제가 요거는 지난 6월에 어, 기차역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구매하는 영상을 제가 찍어두었는데 편집을 하지 않아서 <laughs> 편집을 못해가지고, 어, 이거 뜯는 것까지 이제 편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냥 아유, 그 영상 날려먹자 하고 지금 이제 오늘 이 방송 중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거를 하나씩 뜯어보려고 해요 네, 플레이 모빌 랜덤 박스인데 어 사실 이 안에는 이런 미스터리 피규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먼저 한번 뜯어보고 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멀티 자판기라 그래가지고 어, 플레이모빌 랜덤 굿즈도 있지만 뭐 이렇게 랜덤 박스들을 파는 그런 자판기가 있어요. 그, 그쪽에 가시면 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 서울은 제가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하철역 같은 그런 곳에 랜덤 박스를 파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보통 두 개가 들어 있다고 하던데 네 제가. 세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짜잔, 어? 안에 보여. 어? 짜자자잔. 어? 어? 미스터리 피규어가 들어있다, 근데? 우와! 야! 산적과 요정 세트가 나왔어요. 우머.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 우와! 우와! 아, 저는, 야, 야, 이거, 더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미, 미스터리 피규어가 들어있는 줄 알았거든요? 우와! 산적과 요정 세트가 나왔어요. 야, 이게, 오, 아주 개이득인데, 지금? <laughs> 야, 이거 더 사과했네? 어. 근데 이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고, 제가 또 모으지 않는 거긴 해서, 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조, 좋아요. 이 정도 예쁘지 않나요? 우와. 아, 이거 뜯을까? 음. 좋네요. 일단은 요거 놔두고. 우와. 어, 뭐가, 뭐가 되겠 뭐. 이거 좀 주작한 소리가 나요. 우와. 득템했네. 지금 나 지금. 오. 야, 이거 예상 밖이에요, 진짜. 좀 미, 당연히 미스터리 피규어가 들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야, 이거는 미스터리 피규어가 아닐까? 자. 어? 어, 봐. 봐. 맞잖아. 그래, 짜잔. 퍽. 어? 보통 이렇게 미스터리 피규어가 두 봉지씩 들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해바라기. 해바라기 이 친구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요고 어. 와. 요거는 한번 뜯어 봐야겠어요. 아이고 또 이따가 한번 네, 같이 뜯도록 하죠, 여러분. 오, 좋아요. 이게 보통 기본 이렇게 미스터리 피규어가 들어 있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의외였네요. 우와. 야, 이한 박스 갑자기 기대되는데? 아, 이거 이건 또 리 들리시죠? 미스터리 피규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몇 탄이 들어있는지가 문제인데, 지금 이제 1 8탄이고요 지금 보통 19탄까지 나와있, 아, 20탄까지 나와있거든요. 네. 자, 오! 좀 색깔이 달라. 짜잔. 오! 어, 18탄 남자와, 그리고 18탄 여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머, 삐에로가 여자였던 거야? 삐에로 여자였어? 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거는 요 왕, 사자왕이라고 하는데, 사자왕이 아니면 나머지는 오늘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기에 제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어.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아니 봉지작을 보통 많이 플레이 모빌 하시는 분들은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봉지작을 아무리 해도 잘 모르겠어. 어, 이게 해도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머 왜 그래? 잠시만요. 어머 카메라가. <laughs> 아, 오늘 또왜 카메라가 배터리가 나가고 그러냐, 얘야. 어, 됐어요. 어, 정말. 아, 정말 카메라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집에 없었더니 난리군요. 자, 깜짝 놀라셨죠? <laughs>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나올지. 기대해봐 주시면서. 짜자자잔. 오, 오. 중세 여자 기사가 나왔어요. 중세 여자 기사. 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중세 여자 기사 원하시는 분 계시면 채팅창에 저요저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이따가 제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직접 조립을 해야 되는 것이 무척 까탈까탈스럽긴 하지만 음. 자, 조립을 해볼게요. 어... 자,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들이 요새 진짜 말을 안 들어. 얘들아, 네 주인 나야. 응? 이렇게 되었고. 음, 이제, 대과 리를 요렇게, 꽂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 여자, 이미스테리 피규어들은 눈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죠? 요렇게. 그리고, 전투를 나가야 되니까, 머리는, 요렇게, 꽁지 머리를 해야 되구요. 음, 어 이걸 어떻게 다는 거야? 이렇게한 건가? 아, 이렇게 뒤에도 망토도 있습니다. 어, 멋있는데 이 여자? 음. 그리고 이제 손에 이런 음. 보호대도 착용을 해야겠죠? 잠깐만. 어, 이거, 어, 어떻게 끼우지? 이거 다리인가? 다리에 끼우는 거야? 아닌데? 이거 어디 끼우지? <웃음> 잠깐만요. <웃음> 어우, 여자 기사는 제가. 팔 맞는데? 음, 음. 아, 손에다 끼는 거였어? 우와. 이렇게 장갑입니다. 우와. 이렇게, 우와, 완전 무장을 했어요. 장갑을 이렇게 끼는 거였구나. 야, 너, 또좀 멋있다. 어. 어, 이렇게 장갑을. 좀 멋있는데요? 우와, 이거 좀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뒤에 이게 뭔가 했더니, 이제 칼을 끼우고 다니는 거야. 야, 너좀 멋있다. 쌍칼을 끼우고 다니는구나. 우와. 자, 이렇게. 쌍칼을 메고, 오. 야,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웬만한 남자들 몇 명은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무장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의 메인 무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도끼예요. <laughs> 야, 이 무서운데? 우와. 우와. 야, 이건 무서운데? 야. 으 하지만 존멋탱 완전 멋있는데 그리고 단도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단도로 휘익. 이렇게 단도도 옆에 있어서 완전 이전이 이 기사의 전투 능력치는 얼마 되는지는 알수 없지만 거의 무기빨 <laughs> 무기빨로 싸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음, 플레모빌 우리 얼굴라쉬 음, 이렇게 있습니다. 좋아요. 이거는 제가 오늘 방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방출해야 되니까 잘 보관해 두고요. 그리고 꿈에 나올까 무서운 여인이라고 아니죠? 이런 여인이 꿈에 나와서 나를 지켜주는 거지. 나를 지켜줘. 자, 두 번째. 아 공지작을 안 하고 뜯었는데 어머. 뭔가 까만색이 나왔어요. 오. <laughs> 야, 이거 내가 돈 주고 했으면 진짜 제일 싫어할 게 나왔어. 뜨끔. 뭐냐면 요 초록 마법사요. 얼굴 표정 보이시나요? 나 이거 너무 싫어. 어, 얼굴 얼굴 더 보여 줘야지. 드라큘란가 봐요. 보이시나요? <laughs> 아까보다 더 무서워. 음. <laughs> 그렇지만 조립을 해볼게요. 음. 마녀예요, 마녀. 마녀인데, 음. 자, 마녀를 조립해보겠습니다. 차코님이 과제를 못하시도록 자꾸 호기심을 유발해야겠어요 헤헤헤헤헤헤헤 <laughs> 아하하하하하하하자오 근데 색 조합이, 좀 아이고, 아이고. 색 조합이 좀 예뻐요 보라색, 초록색 에반게리온 느낌인데요 응 음. 어머 쥐새끼도 있어요 어머 자 눈이 너무 귀엽다고 의외로 <laughs> 망토를 이렇게 해 주었고요. 그리고 모자 모자를 머리도 씌워 줬고 이제 잇 아이템인 요렇게. 모자도 씌워 주면 어우, 이거 약간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그 느낌이 있지 않나요? 음. 얼굴만 좀 바꿔 주면 거의 뭐 남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하 늦게 오신 분들 포하 왜 늦게 왔어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이 마녀가 저 기사를 쥐로 만들 거예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마녀 마녀 녀석 너를 잡으러 왔다 어머, 나를 잡으러 온 거야? 음, 그럴 수 없지. 뾰로뾰로뾰로뾰로뾰로뾰로뾰로로로롱, 뾰로 퐁! 헤 어이구, 아 카메라 밖으로 안 나갔어. 퐁! 쥐가 되었어요. <laughs> 나를 처치하러 온 기사를 쥐로 만들었다. 와! 와! 와, <laughs>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게 바로 플레이모빌입니다. 지이 <laughs> <쥐>, 녀석 <laughs> 따라와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게 바로 플레이모빌의 장점이죠. 아,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가지게 되어버렸네요. 지금, 랜덤 박스를 뜯었더니, 요, 요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자, 어, 또, 만지작을 해보니, 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으니, 삐에로는 아닌 것 같아요. 음. 하지만, 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뜯어볼게요. 어, 이게 뭐야? 어, 뭐, 스티커도 있어, 얘는. 어, 얘는 스티커도 있어요. 우와, 우편 배달부인가? 오, 우편 배달부인가봐요. 우와, 우편 배달부. 음. 음. 우편 배달부. 오늘, 저, 어, 오늘, 어, 자정 전에는 방송을 마치도록 해드릴게요. <laughs> 자정 전에는, 어, 과제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 방송을 그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 쉬어가세요. 쉬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자, 자, 편 배달부입니다. 이렇게 옷들을 좀 입혀줘야 돼요. 자, 11시에 끝내면 1시간 만에 과제 끝내실 수 있지 않나요? 그 정도 능력이 되지 않아요? 아, 그죠? 그 정도 능력 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쁘게 방송을 즐기세요. 인생 뭐 있나요? 네. 인생 뭐 있죠? 네. <laughs> 이렇게 우편 배달부, 어, 왜, 오늘 왜 그래? 오, 미치겠네. 음. 자. 어. 12시 넘기라고? 음. 잠깐만요. 오늘 카메라가 영 말을 안 듣네요. 음. 오. 잠깐만 카메라야. 좀말좀 좀 들어줄래? 잠깐만. 오늘 왜 이러죠? 음. 오허라이 친구, 오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응? 음. 잠시만. 이런 식으로 또, 12시 넘기나요, 방송? 음. 아, 이거 큰일인데? 뭐가 문제지? 얘, 얘야. 뭐가 문제야? 응? 음? 뭐가 문제냐고. 날왜 이렇게 괴롭게? 해? 내가 뭐 잘못했니? 얘기해봐. 어? 어, 지금 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음. 어허라. 지금 음. 이런 초보적인 일들 때문에 제가 이 고생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큰일 났네. 어시고 진짜 큰일 났네. 음, 뭐가 문제죠, 여러분? 아, 이제 카메라를 마사지해야 될 시간이라고? 응? 왜, 왜날 괴롭혀? 그러지 말아줘, 제발.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잖아. 아, 어,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어, 되었어요. 어. 어,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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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네가 왜 여기 있어? 어머, 잠깐만. 응, 잠깐만요. <laughs> 여러분 지금 방송에 거의 뭐 이게 뭐라 합니까? 이 끝을 지금 보고 계신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어? 잠깐만요. <laughs> 카메라야 왜 이러니? 왜날 괴롭혀? 오케이, 응? 어,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아 때려주면 좋아지기도 하나요? 어. 때리고 있었습니다. 어왜 그래? 어나 미치겠네. 어어 됐어요 여러분. 오케이 되었어. 되었고. 오케이. 아 어, 이제 됐습니다. 아 어, 시꺼볐네요. 되었죠, 여러분? 음. 어, 정말 시꺼했어요 오케이. 음. 자 다시 갑니다. 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네,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음, 또, 어, 우편 배달부 조립을 좀 해볼게요. 자, 인생 뭐 있나요? 아, 인생 뭐 있죠? <laughs> 어디서 들어본 대사 같지? 음, 자, 그래서 여기 얼굴을, 음. 어, 근데,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얼굴이에요. 아까 저보다 살이 이게 더 싫어. 이거는 이거 보세요. 너무 성이 없지 않나요? 얼굴이. 네, 그렇죠. 너무 성이 없는 얼굴이에요. 우편 배달부여서 약간. 근데 이게 동양인을 이렇게 표현했다고들 하더라고요. 기분이 좀썩 좋진 않지만, 그렇죠. 네. 음. 이렇게 모자를, 빵모자를 씌워주고, 아, 요게 이제, 우편물들이에요. 우편물들인데, 요거는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스티커를 붙여줘야 되는데, 요거는 오늘, 어, 선물 받으실 분이 직접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붙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요건 요대로 오늘, 어,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한 달에 한 번만 더키박스를 통해서 선물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선물을 드려야겠더라고요 어, 왜냐면 너무 많아 지금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머 이거 보세요 봐. 종류가 너무 많다니까 차코님이 안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어머 이거 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차코님이 안 보고 계셔 가지고요 어머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렇다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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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어, 너무 신기하죠 우와 우와 이거 봐 우와 우와 <laughs> 자 이제 남자 미스테리 피규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이 사자왕인데 사자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떤게 또 나올지 여러분들 어, 저는 음~ 요 에어로빅 하는 친구랑, 빨가벗고 있는 요이 친구, 요두 이 개만 안 나오면 돼요. 그럼 또요두개 중에 하나 나오겠지?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원래. 자기가 원하는 건못가져 자, 두구두구, 저것만 아니면 됩니다. 응? 음. 어, 어, 어? 아주 귀여운 친구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자. 남자 밑에 피규어 요 밤톨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친구가 나왔어요. 밤톨 어, 요거 요거 어, 너무 귀여워 어 귀여워 <laughs> 어, 귀여운 친구가 나왔어요. 어, 요거 또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요거 오늘 세트로 오늘 드릴 예정이니까 음. 뭐랄까 약간 추장 어뭐 네. 아, 사면 다 있는 에어로빅 남자. 그죠? 에어로빅 남자는 좀 싫어. 너무 에어로빅스럽잖아. 음. 음?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너무 에어로빅스러워서 싫어. 음. 어, 야옹님은 이 플레모비를 좀 모으시는 분이신가 봐요. 음. 자 아, 양님이군요. 죄송합니다. 곰돌이 궁수. 네. 곰돌이 궁수가 나왔지롱. 너무너무 귀한 친구이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게요. 근데 곰돌이 궁수가 수염이 너무 많이 났네. 어, 면도를 왜안 했니? 이 친구야. 음. 잠깐만. 자, 곰돌이 궁수. 어, 이렇게 해도 너무 귀여운데? 이 정도만 해도 너무 귀여운데, 이 친구의 매력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목을 또 끼워주고요. 그리고, 어, 이 잘못 꽂았네. <laughs> 이 화살통을 꽂는 건데, 어, 어머, 이거 방송 불가 아니야? <laughs> 이렇게 돼버렸는데. <laughs> 이 방송 불가 아니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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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잠깐만요 카메라 좀 바꿔나와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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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요 어나 깜짝 놀랐네 방금 내가 조립해놓고도 깜짝 놀랐네 어우씨 방송 불가 컨텐츠를 지금 어. <laughs>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여러분 못 보셨죠 아무것도? 네뭘 <laughs> 보신 게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어 보시면 안 돼요. 음. <laughs> 야, 깜짝 놀랐네. 야, 그래도 여러분들 다 성인이시니까, 그죠? 이해하시죠? 네. 네. 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 <laughs> 이해 해 주셔야 됩니다. 아, 나 깜짝 놀랐어, 요 여러분. 음, 진짜.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죠? 뒤에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음. 화살을 이렇게 좀 꽂고요. 뒤에다가. 어. 아, 보았어야 했나 궁금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잠시도 이 방송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재밌는 장면을 놓치셨어요, 방금. 자, 이렇게 하면 아주 이 산적스러운 아저씨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저씨가 너무 귀엽게 이제 변할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짜자, 자잔 아니, 뭐, 항상, 모자나 이런 머리를 꽂는 게전 너무 힘들어요. 됐어. 아이, 너무 귀엽다. <laughs> 너무 기... 갑자기 귀여워졌어 아저씨가 갑자기 귀여워졌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와 갑자기 어마무시 너무너무 깜찍한 캐릭터로 변했습니다 와 애교를 떨어야지 귀엽게 이렇게 귀여운 우리 아저씨로 바뀌었습니다. 곰돌이 공수 진짜 멋있네요. 하지만 제가 모으는 친구는 아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려야 될게요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어, 있는데 요 정도 자기가 모으진 않아서 그래서 한번 또 뜯어볼게요. 야, 이것만 해도 지금 벌써 4 7분이제 큰일 났네. 오늘 방송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laughs> 이거 한, 겨우 4개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됐나? 어. 네, 이거는 지금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한 세트로 한 분께 드릴게요. 좋죠? 음. 응. 그래서, 이렇게. 요정. 우우우우우. 아까 쥐로 변했던 마, 기사를 다시 기사로 변신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음. 이거 산적이고 이건 또뭐 이렇게 따뜻한 불 같은 느낌인데 음. 이거 짜자잔 어? 아, 자,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보신 거예요 어, 아,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보신 겁니다 이렇게 어, 이 모자 너무 예쁜데. 어, 이 모자 너무 예쁜데. 어, 모자 너무 예쁜데. 자, 집이 추우니까 이제 이렇게 들고. 아, 이고 아이고, 아이고, 넘어지지 마. 불덩어리에요. 지금 이게 불덩어리 보이시나요? 불덩어리라 가지고 이 친구가 조심히 들고 가야 하는데, 조심성이 너무 없군요. 어쨌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 세명과 요정 세트 이거는 여러분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가질게요. 히히히. <laughs> 자, <웃음> 그래서 제가 가지는 거는 이제 이쪽에다가 정리를 위해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보셨다고. 자. 이쪽에 첫째 칸을 이제야 <웃음> 완성. <웃음> 큰일 났군요 오늘 방송. 자, 이 친구들은 한꺼번에 선물을 제가 드려야 되니까. 아까 이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있었으니까 이 친구들은 한꺼번에 제가 드려야 되니까 잘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 둘 셋. 네, 다섯 명의 친구는 한 분께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다. 하여튼, 이거 지금 들어가진 않는데, 잘 네, 제가 넣어서 오늘 한 분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드리진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네. 퀴즈를 맞추셔야 됩니다. 퀴즈를 맞추셔야지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다가 좀 보관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어 가지고 싶은 것만 가지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선물을 받으시고 좋은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빠져? 이거는 선물 드릴 거. 따로 잘, 잘 빼놓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칸 채웠네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채울 수 밖에 없는 것들인데, 요거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플레이모빌 커뮤니티가 있어요. 다음, 아, 네이버 카페. 거기서 이렇게 중고로 구매한 해적입니다. 음. 이제 하나씩 뜯어볼게요. 이렇게 또 친절하게 해적이라고 써주셨어. 저한테 판매하셨던 분. 음. 이렇게. <웃음> 자, 요거는 <laughs> 어, 플레모빌 20탄이에요. 20탄, 20탄 중에 요 얼굴도 그려놓으셨어 얼굴에 마킹도 하셨어요. 요 해적입니다. 요 해적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음, 해적은 늘 신선하지 가지고 있어도 또 가지고 싶지. 해적은 너무 좋아. 음. 그럼 해적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그냥 해적이 좋아요. 네. 자, 해적이 좋아. 해적이 좋아. 오늘은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제가 방 정리가 좀될것 같아서, 아이씨, 이거 잘못 꽂았네. 마음이 급하니까 또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해적 아저씨를, 어. 아, 전생의 해적이라고? 아, 전생에 제가 해적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아, 저는 진짜 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해적이고 싶어. 이었으면 좋겠다. 이었을 거라나? 이었으려나? 이었, 이었을 수 있으려나? 뭐. 하여튼 해적이 좀 좋더라고요. 네. 서양 해적. 한국 해적 말고요. 서양 해적이요. <laughs> 캐리비안에서 활동하던 서양 해적을. 자, 이애꾸는 이렇게 있고요. 짜잔. 그리고 이제 수염을 좀 달아주셔야 되고, 우리 선생님. 산타 할아버지 같이 <laughs> 가짜 수염을 달았어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와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보기 좋은 해적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돼 떨어지지 마. 응. 그리고 손목을 좀 착용을 해줄게요. 갑자기 고급스러워지지 않았나요, 이 할아버지가? 아내 네. 태윤님 퍼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해적 아저씨 이렇게 모자를 쓰고 총은 보통 오른손으로 쓰니까.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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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이씨 떨어졌다고 자. 이렇게 총을 꽂아주면 해적 아저씨 완성 드드드드 뚜두두두두두 두두. 자 두번째 칸 채울게요 이제 드디어 두번째 칸을 채우게 됩니다 이제 기본 무기들은 좀 빼드리고요 대신 세상의 빛을 보셨으니까 이제 들어갑시다 이제 두칸 채웠어요 두칸채웠고요또 해적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두 칸이에요. <laughs> 아마 또 똑같은 해적일 것 같은데. <laughs> 자, 오늘 방송이 좀 길어질 수 있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제 이쯤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오실 거예요. 똑같은 걸왜두 개씩 가지고 계신 건가요? 욕심쟁이신가요? 돈왜 이렇게 돈지를 하시나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플레이모빌의 장점은 때샷입니다. 똑같은 애들이 여러 명이 주르륵 서 있어야지, 그제서야 이 멋있음이 진가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어, 뭐랄까, 이 봉지작을 또 플래모빌은 해야지 좀 재미가 있는데 네 저는 봉지작을 늘 실패하기 때문에 그냥 어 중복이 나오신 분들 거를 이렇게 구매를 해요. 그러면 속편해요. <laughs>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해적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해적만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께 그냥 저는 구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때샷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 플레모빌 세상 안에서 이, 이 해적 아저씨와 이 해적 아저씨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왜냐하면 깃, 깃이 있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쌍둥이인 거야. 제 이야기 세상 속에서는 둘이 쌍둥이 해적이었는데 이 형이 너무 잘나 가지고 이 해적 선장이 됐고 얘는 부선장이 됐어요. 그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얘들 안에는. 그래서 이렇게 세 칸을 채웠습니다. 아, 어, 근데 이게 어느 비싼가요? 안 비싼가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시긴 한데 어, 인기가 많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게 원가보다 비싸게 파시는 분들도 있고 어, 인기가 좀 그닥인 거, 해적 같은 경우에 인기가 좀 많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싸게 판매를 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또 해적 이분은 엄청 많이 사셨나 봐요. 그래서 해적을 4개를 저한테 <laughs> 세트로 파셨어요. 이제 쌍둥이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새 쌍둥이었네, 이 친구들이. 음, 새 쌍둥이, 어, 해적, 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laughs> 세 번째 동생, 어, 을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또 무슨, 무슨 특징이 있냐면,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립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야지. 이 친구는요, 새 어, 쌍둥인데요. 세상 동인데, 형들의 어떤 선장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이 너무 질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할아버지긴 하지만, 수염이 없지롱. 아니, 있긴 하지만, 안 달아줄 거지롱. 그래서 이 친구는 앞에 형들과 다른 동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서 이미, 음,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너무 수염이 없으니까 가슴 털이 너무 적나라한데, 이거? <laughs> 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동생을 이제 입양을 했습니다. 아, 저는 해적단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자, 아이고, 이고이 보시면. 네, 자, <laughs> 아 카메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지금 튕겼어요. 지금 방송이 다시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보여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송이 잠시 접속이 끊겼네요. 와, 우 충격적이었어. 유튜브에서 방송을 끊어버렸어. 아우. 네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와이 녀석들 무서운데 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엄마가 이렇게 이제 새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 어, 너무 배가 아파 이제 좀 쉬어야지 했는데 그때 또아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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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면서 넷째가 태어났네요. 넷째가 <laughs> 넷쌍둥이가 되어버렸어요. 넷째가 태어났어요. 넷째도 형들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또 해적이 되어버렸네. <laughs> 이런 충격적인 어떤 이 가족사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저를 잘랐나봐요. 아, 저도 깜짝 놀랐네. 자. <laughs> 형제 네 명이 네 명이 해적이 되어 버렸어요. 네, 너무 충격적이죠. 어 이제 안 끊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넷째도 어 해적이 되었습니다. 쌍둥이가 금지형가? 음. 넷째는, 어, 어떤 특징을 좀 줄까요? 음. 넷째는, 어, 일대 다른 부품들을 좀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넷째는, 넷째는, 어, 흰머리야. 들이 있으니까 어 지금 또 방송이 안 되는 건가요? 어잘 되는데 저는 넷째는 흰머리 해적이 되었습니다. 짜잔 흰머리 해적이 되어서 이제 형들과 함께 바다를 누비게 되었습니다. 어 이상하신 분들 혹시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상태가 좀영안 좋네요. 네. 제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서 유튜브에서 지금 저를 괴롭히는 건가? 음, 자, 넷째는 이렇게 약간 배도 좀 나온 느낌이고, 아까 그 형들보다 이렇게 흰머리가 되었습니다. 흰머리 해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칼을 아주 잘 다루는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네 쌍둥이가 또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내네 쌍둥이 해적 이야기 어떠신가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가요? 네. 이게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유튜브에서 저를 지금 이렇게 핍박을 주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내네 쌍둥이 형제 해적. 이렇게 이야기가 오늘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laughs> 그래도 네명다 특색이 좀 있죠? 네. 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제가 중고로 구매했던 녀석들 먼저. 넣어야 될까?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미스테리 피규어 1 8번 사자왕입니다. 사자왕 한번 뜯어볼게요. 네, 김영성님 퍼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사자왕. 이 보시면. 아주 멋있는 사자왕이에요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 사자왕님도 찾아와 주셨어요 저에게 직접 옷도 보시면 이렇게 오, 오 너무 멋있지 않나요? 간지 진짜 철철 넘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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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처럼 팔이 막 튀네요 오늘 방송 상태가 영안 좋네 유튜브 왜 이러지 오늘? 음. 자, 이렇게 입고사자왕의 얼굴을 꽂아주고요. 검은 머리 그리고 음, 왕관, 왕관 그리고 이렇게 음, 장식 그리고. 어깨뽕도 넣어줘야 되네요. 어깨뽕.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거 맞죠? 네. 저 혼자 또, 호스, 혼자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자. 사자왕. 리어왕이라고도 하던데, 네. 자. <laughs> 짜잔. 짜잔. 이렇게 사자왕이 완성이 됐어요. 하체가 조금 뭔가 부실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런 거를 보, 어, 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리를 오므려 주면 사자왕이 완성이 됩니다. 너무 멋있죠. 이런 거는 진짜 진짜 제대로 가져가야 돼요. 또 이렇게 공간이 협소할 때는 이렇게 앉은 채로 보관을 해도 좋습니다. 여기 또 본의 아니게 빨간색 계열로 또 수납을 하게 되었네요. 음. 자, 그 다음, 이제 여자 해적을 또 이렇게 득템을 하게 됐어요. 여자 해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적들을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해적들이 원치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해적만 모으는 저에게는 좀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네. 해적들을 이렇게 방출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자, 뭐, 얘는 팔이 하나가 더 있네? 어? 자. 이렇게 되면 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여러분 여러분들 결정해 주세요. 한 손을 이 악어에게 물린 손갈퀴 있는 해적이 될까요? 양손이 멀쩡한 해적이 될까요? 음. 자, 네, 태윤님 응응 음, 음? 하셨는데, 네. 응? 왜 왜? 응? 음? 태윤님의 오늘 상태가 좀 뭔가 안 좋으신 것 같아. 요 음. 오늘 두 분의 방송 상태가 좀왜 이러지? 음. 악어 헌납으로 바꿨습니다. 자, 악어 헌납을 했고. 근데 요, 이 빨강머리 여자 해적은요, 어, 저한테 좀 많아요, 사실은. 어, 네 쌍둥이, 얘들은 네 쌍둥인가 다섯 쌍둥인가 그렇거든요. <laughs> 그런데, 어쨌든, 요렇게 있습니다. 음. 자, 요렇게, 네, 네 쌍둥이. 자, 친구들도 조금 보관이 어려우면, 이렇게, 앉은 채로 보관을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언제 쓸지 모를 팔들도 다시 넣어주고요. 오늘 약간 좀 빨간색이 좀 많아지는 느낌이네요. 자, 좋습니다. 또 중고로 구매한 우리 친구들 한번 짜잔. 어, 이분은 너무 감사하게 요런 마스킹 테이프도 선물로 같이 주셨어요 와 대햇 해말 대햇 여러분 너무 예쁘죠 마스킹 테이프 또 뭔지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어, 여자 꼬망이 이친 내가 왜 산지 모르겠는데 그냥 끼워 주셨나? 어, 어쨌든 요 친구 같이 보내 주셨어요 만들어져 있으니까 좀 편하네 요 친구도 오늘 자기 자리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고요 그리고 그 멋있는 사자왕 보다 한층 더 멋있는 우리 왕님께서 나오셨어요 뽀대나지 <laughs> 않습니까 이 보세요 망토 보세요 와 망토 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와우 내가 왕이다 딱 봐도 왕 느낌이 나는 그죠 따다단이것도 오늘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왕끼리 넣어드려야 또 멋있겠죠? 이렇게 왕님 앞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보관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종사인데요. 어, 조종사는 약간 어린 왕자 제가 연출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어린 왕자 느낌이 나는 조종사인데, 음 어린 왕자의 그 나오는 조종사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연출해보려고 하나 중고로 구매를 했는,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해적 트가 아닌 어 조금 현대적인. 옷에다가 넣어둬야겠어. 음, 지금 박스가 막 여러, 여러 개가 지금 안무하고 있네요. 어, 넣을 데가 없는데? 큰일 났네. <laughs> 음, 어떡하지? 자, 이렇, 이럴 경우에는, 음, 여기다가 일단 넣어 놓겠습니다. 자, 조종사, 여기 넣었고요 어, 그리고 중세 기사, 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플레모비를 이렇게 판매해 주시는 분들은 이런 낮게 비닐까지도 너무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 멋있죠? 이 친구도 방패부터 시작해서 장난이 아니죠? 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 오늘은 방송이 좀 끊겨서 그런가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오늘 뭔가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들이 접속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좀, 방송을 오늘 어떡하나. 오늘 방송 좀 쉬고 싶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유튜브마저 저를 안 도와주네요. 음,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뭐, 뭐가 있어요? BTS 콘서트 한거 말고 뭐가 없지 않나? 음, 자, 일단은, 요 정도까지 깠고요 비닐봉지에 있는 녀석들은 제가 좀다 뜯어야 될것 같은데, 음. 이 친구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구강 커플이에요. 구강 커플 세트인데, 구강 아니고 <laughs> 국왕 커플 세트. 한번 뜯어볼게요. 자, 여러분 방송 보고 계시면 보고 계시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존재를 알아야 방송을 계속 할지 말지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일단 여왕부터 왕관을 씌워주고요. 그리고 왜 있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좀 이렇게 지팡이 같은 것도 있네요. 그래서 짜잔, 지팡이도 이렇게 어머 좀 제대로 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돌아가지롱 아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아아 아, 이렇게 돌아갔어 이렇게 여왕님이 계시고요 짜잔 이렇게 놔두겠다 그리고 이제 국왕님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자, 왕과 왕비 커플도 제가 이렇게 영입을 했습니다. 네. 아, 아 그렇네요. 겨울 왕국에서 여왕이 지팡이를 이렇게 받는 장면이 있었네. 음, 그죠? 그래서 뭐손 이렇게 장갑 벗어가지고 그죠? 아, 아, 그랬구나. 그래서 있는 거구나. 역시 로얄 패밀리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죠? 음.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박스가 꽉 찼습니다, 여러분. 이제 겨우 한 박스가 찼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한 박스를 채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 짠. 이제 두 번째 박스를 채워야 하는데, 음. 일단은, 어, 이 비닐들은 뭔가, 도구가 많아요. 도구가 많아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뜯어야 될것 같고, 이거는 이제 말도 있어요. 말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뜯어볼까? 어차피 정리하는 거니까,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다 뜯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유튜브가 좀 이상해. 음. 어이 큰일 났네. 네. 저도 막 끊기는데. 왜 이러죠? 어. 어, 이상해. 지금. 아, 어, 나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어,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모니터링으로 켜둔 것도, 음.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지금 뭔가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큰 쇼를 하나 얘들 왜 이러지? 어자 이렇게 말을 탄또 궁수 아저씨 이걸 제가 왜 샀는지 모르겠네. 음 이건 내 취향이 아닌데. 음 내가 이걸 왜 샀지? 예. <laughs> 이게 이제 문제인가요 여러분? 자기가 이걸 왜 샀는지 모르면 그게 문제입니다. 포로야? 아, 썰매 타고 있어? 얘 뭐야? 얘 뭐지? 음. 썰매, 어, 이 포로인 거야 얘는? 음, 오늘 진짜 난리네요. 왜 이러지? 저는 아무런 설정을 바꾸지 않았고요, 여러분. 늘 하던 방송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뭔가 좀 많이 이상합니다. 중간에 방송이 끊기질 않나. 아휴, 정말 유튜브도 해먹기 어렵네요. <laughs> 유튜브로 뭘 뭐, 먹은 적은 없지만 아직 이렇게 썰매를 만들었고요. 얘 포론가봐. 어떻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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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끌려가고 있어. 어떻게 보이시나요? 내가 이제 이렇게 잡혀가고 있어.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 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못했어요. 살려 주세요. <laughs> 탈출하고 싶어요. 탈출하고 싶어요. 탈출은 근데 금방 될것 같긴 한데. 예. 얘, 얘가 저절로 탈출을 하고 있어요. 아, 유튜브 이것도, 예인 유튜브 녀석들 이거, 오늘, 저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죠? 음. 지금은 또 괜찮으신 거 맞죠, 여러분? 음. <laughs> 살려주세요. <laughs> 이렇게 놔둬야지, 이렇게. 잡혀가고 있어. 유괴범이에요. 나 살려주세요. 이상한 중세시대 아저씨가 나와서 나를 잡아가고 있어. <laughs> 유튜브가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laughs> 안녕, 여러분. 네, 요런 컨셉의, 아, 어. 플레이 모빌입니다. 멋있죠. 음, 근데 제가 이걸 얘, 얘, 넘버도 모르겠고, 얘는 이 플레이 모빌은 이런 넘버링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넘버링이 다 있는데, 이거는 넘버링도 모르겠고, 내가 이걸 왜 샀는지도 모르겠어. 음, 하지만 음, 이거는 나중에 보고, 한번 여러분들 방출을 하든지 뭐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내리자 말해서 자 근데 말 같은 걸 이런 것도 보관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썰매 타는 거 아니었냐고 어 썰매 타는 거였겠지만 저는 또 저희 저만의 이야기를 꾸밀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음. 아니 말 보관 너무 어려워 짜증 나는데 음 그냥 누구 줘, 줘 버릴까 그냥 확 그냥 자 말 그리고 썰매 타는 거였을까? 어. 이집 아들이었던 거야 알고 보면. 여기 여기 로 보관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되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저의 욕망의 끝을 보시게 될 텐데. <laughs> 오, 오 발가락이야. 욕망의 끝을 보시게 될 텐데 일단은 먼저 이거 음, 신부님이세요. <laughs> 어, 예, 신부님 누가 파셔가지고 제가 세개 세트를 샀는데 이제 한 개는 지금 조립을 했고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어, 나중에 누구를 선물을 주던지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거를 꼭 까야 돼요. 이게 아주아주 아주 귀한 해적이거든요. 진짜 해적왕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해적선을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게 어, 제가 중고로 구매를 했거든요. 번호도 아주 좀 초반대 번호에요. 3,791번. 요게 이제 7만대 번호인데, 그죠? 이렇게 3,000대 번호여서, 이건 아주 아주 귀하고, 심지어 여러분, 지금 몇 년도게요? 1990년도에 나온 겁니다. 서 독에서 발매한 거예요. 오, 이거 나 너무 귀한 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귀한 거 아니야, 이거? 어. 이정도로 귀한지도 모르고 샀네? <laughs> 이거는 어 중고 경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야, 이거는 이대로 보관해야지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그죠? 뜯어도 되나? 나 이거? 나 이거 뜯어도 돼. 뜯을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이거 뭐 판다고 큰 돈은 될것 같진 않고. 음. 아주 고귀하신 분이 한분더 생기게 됐어요. 이거는 어 박스도 잘 보관해야 되겠어 이걸 한번 뜯어 볼게요 자, 여기 90년생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음. 자, 이거는 박스도 잘 보관을 해야겠습니다 아드라이기로잘 달라고 했더라고 이미 뜯어버렸는데 음. 짜잔. 어머, 진짜 이거 옛날 거다. 이렇게 설명서도 들어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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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진짜. 잘 갖고 있어야지. 음. 오, 비닐도 이제 심지어 달라요. 그죠? 우와 잘 갖고 있을 거야 내가 음. 짜잔 우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와인을 마시고 계세요 턱수염도 멋있어 심지어씨 우와 멋있다 이 친구. 아, 이, 이 회적 진짜 멋있는데? 우와. 우와, 장난 아닌데? 진짜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멋있어? 요 어. 우와, 진짜 장난 아니다.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와인도 들고 계시고요. 뭐뭐 뭐. 우와, 진짜 멋있다. 뭔데, 옷 카라를, 목을 또 빼야돼? 뭐안 빠지고 그냥 끼우는 건가? 그냥 끼워야겠다. 귀한 거니까. 옷깃을. 오케이. 옷 카라를 뒤에서 끼웠어요. 그리고 모자도 씌워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빵들은 이런 모리기 장식들이 장난 아니거든요. 짜잔. 짜잔. 한잔 하시겠어요? 응. 네? 한잔 하실래요? 지지지지. 지지지지. 아 네, 김귀요미님 퍼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염 귀염. 아 죄송해요. <laughs> 자, 어 요런 총 주머니도 있네요. 자, 총 주머니도 한번 끼워줄게요. 이렇게 끼워서 요렇게 오, 진짜 진짜 귀한. 해적왕을 제가 구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샀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아마 일본 옥션을 통해서 구매한 것 같긴 한데, 진짜 귀한 우리 해적왕님. 와우. 진짜 박스도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렇게 멋있게 나와 있어요. 대접을 받고 계십니다. 진짜로. 자, 이 해적왕님은 제가 잘 보관을 하겠습니다. 해저광님 자리 하시죠. 김기요미께서 퍼플리가 되셨어요패저님의 물건들도 옆쪽에. 어, 오, 놀래라. 어, 김기요미님 어, 구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기요미님이 구독을 해주셨어요. 오는 박스 채로 잘 보관을 해야 되니까 설명서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제가 이렇게 귀한 거를 또 구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또 칸을 한칸또 채웠어요. 여러분, 짜잔! 해적왕님, 아까 그... 이... 해적왕... 해적... 그... 사... 넷쌍둥이에 네 비하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laughs> 오늘의 이 방송 사고의 큰 주역들, 해적 내네 쌍둥이. 자, 가슴털이 많은 우리 해적 내네 쌍둥이. 그리고 국왕 부부, 뭐, 이렇게어있고 자, 이제 저의 욕망의 끝을 한번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짜자자잔. 자자자잔! <laughs> 똑같은 게 다섯 개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살짝 이미지를 보셨나요? 네. 똑같은 게 다섯 개예요. 다섯 쌍둥이는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다섯 쌍둥이는 아니고, 이 친구들이 뭔지 아시는 분맞춰볼까요

좀 오래 전에. 네. 근데 이걸 왜 다섯 개를 샀냐면, 오케스트라를 만들려고. <laughs> 오케스트라를 만들려고 구매를 했어요. <laughs> 나중에 이렇게 쭉 전시해서 오케스트라 만들려고. <laughs> 그래서 좀더 사야 돼. 이 모짜르트는 좀더 필요해요. 첼로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더 사야 돼 그래서 모짜르트 다섯 개 이렇게 저요 저여 저요 이건 드릴 수 없어요 하나만 드릴까 오늘? 요거 모짜르트 이제 오케스트라 만들라고 제가 구매를 했어요 정말 미쳤죠? 왜 이랬을까요 저는 네. 이렇게 모짜르트 사실 아직 모짜르트를 구매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한 번씩 이렇게 아이큐 박스나 플레모빌을 파는 곳에 가면 이게 보일 때마다 하나 더 살까, 하나 더 살까 자꾸 이렇게 고민이 되긴 해요 하지만 아직은 더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네. 이거 이제 정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네. 4월 달에, 네. 이렇게 출시한 부분인데, 요거 어떻게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만. 저도 오늘 처음 뜯는 거라가지고, 네. 자, 이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친구들은 뭐, 박스를 제가 보관할 필요는 없는 정도의 아이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음. 혹기 모르니 예쁘게 뜯어보겠습니다. 이뭐그 짤즈부르크 모짜르트의 고향 짤즈부르크에 가면 이모짜르트의 플레모빌 이 XX 라지 사이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설명 설명서도 들었는데. 오, 어 이거 지금 헬로정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신가요? 헬로 정님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해석해 주세요. 볼프강 아마데 n g Amadeus Mozart, g 컴포 o 스 t e 어 u den v e r m e 암 n t e n 짤 o m p o damals ein eigenständiges Musical alson des b e s a h s e 오 이렇게 모차르트 오 설명도 다 들어있구나 아 글씨가 너무 작다고요 자 헬로정님 해석해 주세요 헬로정님 해석해 주세요 헬로정님이라는 분은 지금 독일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자, 해석해주세요. 자, 눈이 안 보일 수 없게 제가 확대를 했어요. 자,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어 뭐, 작곡가이자, 뭐, 뭐, 인, 아마데우스는, 천, 그, 모짜르트는 1756년 1월 27일에 짤주 부구에서 태어났대요. <laughs>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레오폴드 모짜르트의 아들로 태어난, 뭐, 모짜르트는, 어, 어, 유럽의 가족들과 뭐,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대요. 네. 그리고, 음, 피아니스트이자, 뭐, 인 그, 작곡자인, 어, 였대요. 자, 그래서, 안, 안슈텔룽이 뭐였지? 음, 뭐, 13살에, 어, 뭐, 했대요. 네. 하여튼, 뭐,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죽은 건 35시 되어서 죽었대요. 네. 자, 헬로정님, 자, 번역하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캡처하실 시간 3초, 아, 이 밑에 영어가 있었네! <laughs> 어머, 자, 읽어볼까요, Wolfgang Amade Mozart is one of the most celebrated composers in the whole of the music history. Son of court musician Leopold Mozart, he was born on 27th January 1756 in Salzburg, which was at the time an independent prince. Archbishop reply. 음, 네, 뭐, 뭐 하여튼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laughs> 아, 제가 독일어를 제2전공을 예전에 했었는데, 뭐 샤바샤바, 대충 뭐 내용 뭐 보면 느낌 알잖아요, 여러분. 음,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짤주부의 첫 직전 을 얻었다고요. 자, 요거 한번 음,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아, 제버킷리스트까요 짤주부르크에 가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쉬울 것 같은 버킷리스트지만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또 진짜 가보고 싶거든요 모차르트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저한테 오면은 모차르트는 더 이상 어, 모차르트가 아니라 이관현악단 음,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laughs> 서른다섯 어, 사망했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작곡가 중한 명이라고 하시네요 그건 아까 제가 다 얘기했던 건데요 <laughs> 자, 어, 이건 뭐지? 헉, 아 이거 머리끈이야? 어머 이거 너무 디테일하지 않나요? 머리끈도 있어요 이렇게 응. 머리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거죠 이렇게. 팔이 360도 돌아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Arrangir, arrangir, arrangir. 아이고, 빠졌네. 응. 빰빰빰, 아 네, 그죠 한창 나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모차르트가 진짜 제명에 35세에 안 죽고 음, 끝까지 한뭐 최소한 70까지 살았더라면 헉, 클래식 음악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도 있죠. 네. 이 연주를 잘 못하는구나 바이올린 이렇게 연주를 하는 모습입니다. 펌펌펌 아, 탈락 <laughs> 네 오케스트라에서 탈락하는 걸로 모차르트는 바이올린 연주를 못해서 탈락하는 걸로 자 이제, 이제 할수 있어요.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노는 게플레 모빌의 장점이죠. 아, 천재로 안 떼어나길 잘 잘하셨다고. <laughs> 자, 탈락이라고요. <laughs> 네, 좋습니다. 자, 그 탈락한 그런 모차르트 여러분. 오늘 사실 퀴즈 두 개밖에 준비 안 했는데 요거 오늘 선물로 드릴게요. 네, 한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탈락한 우리 모자르트, 네. 선물로 드릴게요. 이제 피를 눈에 불을 켜시고 오늘 퀴즈 어, 맞추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나갑니다. 오늘 선물 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조립을 해서. 음.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바이올린이라 가지고 <laughs> 바이올 바이올린이라서 하나를 또 구매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악장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악장이 되셔서 연주를 하실 겁니다.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경주에 놀러 갔었는데요. 네, 네. 그, 경주에서 그냥 이렇게 빈티지 샵이 있었거든요. 빈티지 샵에서 팔고 있길래 해적이라서 무조건 당장 구매를 했죠. 이거 9,000원이네요. 9,000원. 음. 빈티지 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나온 지언 2019년에 나왔군요. 음. 보면대 악장님은 보면대 정도는 좀 있으셔야 되지 않나요? 어. 자오 보물상자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음. 짜잔 아니, 이런 것들은 조립이 다돼 있어서 너무 좋죠 여러분 와 금은 보화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네? 부동산을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플레이모빌, 부동산을 여러분들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 집은 못 사더라도, 플레이모빌, 어, 집은 살수 있어요. 아, 9,000원 비싸라고저 낚인 <laughs> 거예요, 지금? 호구된 거야, 또? 와, 이씨. 9,000원 비싸? 이거, 정발인데? 와, 나또 낚인 거야? 와, 나 미치겠네. <laughs> 비싸대, 아씨 큰일 났군. 아니, 빈티지 샵에서 사던데, 아씨나 낚였어. 씨 짜증나네, 갑자기. <laughs> 음. 빈티지 샵에서 샀는데, 낚였어요. 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사장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장님 잘가요 나한테 바가지를 씌우다니 흠 <laughs> 사장님 나빠요 하지만 금은 보아를 주셨으니 봐드릴게요 짜잔 자모짜르트 선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여기 놔두고 무창한 기부했다고. <laughs> 자, 그래도 저는 해적을 좋아하니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아, 저는 괜찮아요. 어, 진짜로 괜찮아요. 어, 저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laughs>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욕망의 끝, 이제, 두 번째 시리즈가 이제 남았는데요. 바로, 노요 (4577번) (4577번이) 몇 개가 있을까요 띠개 <laughs> <laughs> 디디디. 아니죠 띠개개개 (2개) 2띠띠띠띠띠띠개디디 저 용망의 끝을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450 4577번 지금 6개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라라라라라라라라 근이 돼지롱. <laughs> 너무 귀엽죠. 아 근이대는 이것도 떼샷이거든요. 저 아까 보셨죠. 로얄 패밀리들 저 가지고 있잖아요. 로얄 패밀리들이 이제 산책하실 때 옆에서 보초를 서셔야 돼요, 우리 근위대 분들이. 그래서 항상 보일 때마다 사는 거는 근위대와 모짜르트 <laughs> 물론 해적은 기본적으로 모으고 있는 거니까. <laughs> 그래서 근위대도 여섯 명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짝수로 모아야 됩니다. 근위대는 무조건 짝수여야 돼요. 양쪽에 한 명씩. 차차, 차차. 차차. 이렇게, 좌우 배열을 맞춰야 돼.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저의 욕망의 끝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저요저요 저요 자꾸 하시면 안 돼. 저요저요 저요 한다고 다 주는 거 아니라고. 자,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이 친구들은, 뭐, 구하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음, 오늘은 이 친구들은 다, 박스에 이제 보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뜯어서 보관을 하고, 얼른 여러분들 이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퀴즈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냥 저는,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전 전생에 해적인데, 왕실 이런 게왜 이렇게 좋지? 날 잡아가는 사람들 을 좋아하는 건가? 음. 자 이렇게 근이대 자어 멋있죠 근이대는 여러분 이, 여러분들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도 한 명씩은 꼭 필요합니다 대문 앞에 놔두세요 도둑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둑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근이대분들을 집 대문 앞에 신발장에 하나씩 놓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을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출퇴근하실 때,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얘들이, 추성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오늘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집대문 네 앞에 하나씩 놔두시고, 음, 여러분들 가정에 기원을, 어, 빌어주실 수 있는 우리 근이대분들 언뜻 보면은, 머리카락을 위에 얹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네자 <laughs> 근이대 네 아, 영국말 한다고요 Hello, welcome, everybody is okay. Oh, thank you. Welcome 이렇게 <laughs> 이야기 해주실까요? 자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한 박스 먼저 조립을 했고요 모차르트와 우리, 근희대들, 그리고, 귀하신 해적왕님, 그리고, 끌려가던 우리 썰매 친구, 그리고, 9,000원에 낚여서 산, <laughs> 호구왕 인증, 어, 우리 플레임 모빌, 이렇게한 박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짜잔, 또 우리, 오늘, 해적왕 친구들, 짜잔 자. 해적 넷쌍동이요렇게또 네 조립을 했고요. 그리고 사자왕 사자왕 보여줄래? 사자왕과 사자왕 아빠 그리고 여자 해적 중세 기사 그리고 부부 우리 왕실 부부 그리고 뭔가 어울리지 않는 현대적인 느낌적인 느낌의 또 아이 요렇게 어. 근이 되는요, 여러분. 혹시나 보이시면 언제든지 어, 재어 놓으세요. 쟁여 놓으세요. 이거는 진, 진짜 진짜 여러분들 집 대문 앞에 놓으시면 어, 정말 좋습니다. 저도 한 마리 이제 오늘 대문 앞에 놓을 거예요. 저의 무사 안전의 기한을 노리고 있는 우리 근이 대분들, 꼭한 명씩 플레모빌이이 동영상을 좋아합니다. 보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 수납을 하는 영상까지 보여드렸고요 어, 이렇게 플래모빌은 아이소에서 판매하는 요런 케이스에 보관해 두시면 어, 전시를 하실 목적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보관해서 이렇게 쌓아두면 아주 편리하게 보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나 이쪽 요쪽 부분에 이 안에 어떤 친구들이 들어 있는지. 또 이렇게 마스킹을 해두두시면 아주 간편하게 플레모빌을 전시하실 수 있고 보관하실 수 있고요. 전시도 이대로 그냥 하실 수도 있어요. 이대로 전시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앞에 좀 불투명하긴 하지만 이대로 박스들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laughs> 쌓아서 전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 대충을 해보았고요 음. 어, 오늘 또 이렇게 플레이모빌 어, 정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플레이모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